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요리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했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쿠킹이라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친절하신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쓰레기 없는 요리에 대한 많은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해적에 대한 그림이네요. 귀여운 해적이에요. 바다의 나라답게 해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답니다. 총도 들고 칼도 들었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귀여운 해적이랍니다. 커뮤니티 노티스란에 크리에이티브 쿠킹이라는 워크숍이 붙어서 저희가 갔어요. 냉장고 처리에 관한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친절하신 강사님께서 포즈를 취해 주셨네요. 아들이 즐거운 하면서 잘 했어요. 러브푸드라는 행사장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많은 워크숍들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즐거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빵을 많이 먹는 나라답게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이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재활용하고 쓰레기가 없게 하는 워크숍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커뮤니티 미팅룸이지요. 도서관에서 이곳에서는 많은 강의들이 열린답니다. 시티든 어드바이스라는 광고판이 보이시지요. 이곳에 가서는 시정에 대한 많은 상담도 할 수 있답니다. 요리에 대한 많은 설명들에 보이시지요. 밀프레너라고 해서 일주일에 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퍼프키를 이용한 음식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키니와 민트로 이용한 요리도 보여주고 있어요. 냉장고를 털어서 찌개를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있답니다. 밀로 만든 음식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냉장고를 처리한 소스도 만드셨네요. 집에다가 밀프레너를 붙여놨답니다. 밀프레너를 보고 쇼핑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물품만 사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후의 위기를 위한 워크숍도 열린다는 공고가 거리에 붙었답니다. 많은 강의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해서 저희는 참 좋아서 자주 참석한답니다. 소스를 만드는 재료들을 많이 갖고 와서 보여주었답니다.
아들이 미팅룸에 앉아서 잘 듣고 있었어요. 머핀도 맛있게 먹었지요.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이랍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보면 마음에 힐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많은 그림도 그린답니다.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즐겁다 하여서 그날 먹은 샌드위치를 올려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이에요. 앞에 열대식물인 함추리들이 보이시지요. 버킷헤드를 사랑하는 작가의 조각작품도 보입니다. 아들은 이곳을 참 좋아해요. 이곳에 앉아있으면 바다가 보이지요. 그림을 그리다가 바다를 보면 힐링이 된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예요. 이곳에 앉아서 햇볕을 쬐곤 한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이에요. 저희가 가는 메디컬 센터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곳에서는 장성한 한국인 의사와 한국인 약사를 또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조각등이 멋있지요. 아들이 열심히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이날은 제가 샌드위치로 먹방을 했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앉아서 김밥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는답니다. 이곳에서는 공원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갖가지 샌드위치가 오늘의 먹방입니다. 햄과 치즈와 야채를 넣은 샌드위치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도 먹었지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신문을 보고 간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핫 초콜릿도 나왔어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도 나왔네요. 핫 워터도 주셨어요. 저는 살이 찌기 때문에 설탕이 없는 커피를 주로 마신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꽃도 보았어요. 꽃에 눈이 머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있지요. 길거리에 배추 같은 야채도 심어놨네요. 야채 같은 꽃이에요. 보라색 꽃이 정말 예뻤어요.